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 줄 알아? 그래. 그 친구 따라 피기노 저 찍어간 게 너무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몰래 찍은 거예요? 뭘 뭐야? 나는 찍어가네. 걔는 의도가 불순하잖아.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잖아. 근데 얘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 근데 굳이 왜 내가 내 거 하는데 왜 나한테 고생한다고? 아니 그치. 하지만 마음이 고맙잖아. 아니 흘린 거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나 몰래 찍었다고? 왜? 난 애초에 근데 필그노트 내 거 보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난 보여줄 수 있거든? 난 보여줄 수 있는데 왜 몰래 찍는 거? 왜 몰래? 너무 짜증나는데? 진짜 몰래 찍어간 것도 왜냐면 내 나의 노력과 그게 담긴 걸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가져간 거잖아. 그것도 알게 되면은 그것도 너무 화낼 것 같긴 한데. 아니 나 그게 에? 아 그게 너무 화나. 은주야 고생했어 하다가 아! 하고 너 너 거에 필기 쏟아버렸어. 너 거 너가 열심히 필기한 거를 쏟아버렸어. 그거랑 너가 화장실 간 사이에 네 노트를 몰래 찍어서 몰래가 너무 짜증나. 너가 정말 열심히 공기를 필기한 거야. 색깔펜 막 이렇게. 근데 얘는 공부 시간에 바로 내가 네 거 몰래 찍어. 상관없는데. 에? 둘 다 상관없는데? 어떻게 어떡하지? 기분이 안 나빠? 흥분하나. 친구가 아니면 좀 화가 날 것 같긴 해. 친구가 아니면 그거는 경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2번이 화가 나지. 화가 나는 건 2번이 뭘 몰래는 좀 나쁘긴 해. 말을 하면 넌 해줄 사람인데. 그래 말을 해줄 수도 있어. 뭘 찍어. 언니 안 해줄 거잖아. 절대 안 돼. 내 거야. 아니야. 해. 해줄 수 있어. 맞아 맞아. 솔직히 못해줄 것 같아. 나 이거 한번 찍어봐도 돼. 그럼 이렇게 할 텐데. 맞아. 내가 갑자기 화장실을 간 사이에 얘가 이렇게 몰래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을 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너 집에 가서 카톡 할 거야. 아 내가 너 상황을 내가 생각해 볼게. 집에 가기 전에. 근데 있잖아 사실 내가 아까 뭐 봤거든. 근데 그게 맞아? 이럴 것 같아. 약간 친구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너는 집에 나 바로 말 못 할 것 같아. 약간 그 상황이 끝나고 뭔지. 집에 헤어지기 전에 잠깐. 맞아. 왜냐하면 그거를 미리 말 꺼내면 그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같이 보내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그 잘못은 일러줘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 마지막에 너가 말한 대로 얘기를 하고 갈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의외로 바로 말할 것 같지? 그냥 계속 그렇게 갖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무 찝찝하니까 뭐 하냐? 나는 네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뭔가 진짜 네가 그 상황을 닥쳤을 때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상처가 안 되고. 맞아. 저는 바로 풀어야 돼요 그런 거. 마음에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거 있으면 그 하루 자체가 나는 오히려 반대로 바로 불편해지는 것 같아. 먼저 풀고 그 이후에 화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무 생각 안 한다? 잔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 아무 생각 안 한다. 나는 아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어제도 생각하느라 못 잤어. 저는 진짜 딱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가게 문 닫는 것처럼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문을 딱 닫아요. 그럼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 난 그러다 잠들고 그냥 진짜 그 생각이란 걸 끊어! 하면 끊을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최근 들어서 진짜 나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다? 그냥 눈 감아. 근데 나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그냥 뭐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 하면서 소리를 따라하고 있고. 내가 그 생각이 네가 생각인지 약간 못 느꼈던 거야. 못 느끼다가 난 분명히 자려고 했는데 왜 잠이 안 오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내가 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적이 최근에 몇 번 있었어. 나는 약간 두 가지가 있어. 멍 때릴 때는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냥 자기 전이나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눈 감고 있거나 그러면 생각을 하긴 해. 근데 나도 생각은 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을 먹어. 아 이제 생각 그만해야겠다. 너 그러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아예 셔터를 내려?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뭐 가게 문 닫듯이 이렇게 내려오면 난 진짜 끝이야. 넌 생각을 끝내! 끊어! 이렇게 하면 다 끊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드는 편이야. 그럼 끊어! 했을 때는 무슨 생각해? 끊자. 하지만 안 끊기네? 난 자려고 생각해. 뭐? 나 자려고 생각해. 무슨 상상을 하면 너무 잘 자. 나 그냥 눈 감으면 자는데? 나는 그 상상이 잠을 막 이렇게 방해해. 뭐 예를 들면 오늘 MBTI 찍는다 했잖아. 내일 뭐 나오지? 막 하면서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해. 어제 언니가 나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사과를 딱 보여주면은 난 백설공주라고 했는데 진짜 언니는 애플이야. 사과 빨갛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까? 약간 이런 생각. 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그 순간부터 3시간 동안 잠을 못 자. 나는 셧다운 닫아야 돼. 아 언니 진짜 셧다운? 응. 다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것도 뇌가 생각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뇌가 생각해야지의 그 전 단계가 뇌가 생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거의 끝은 어딜까?
내가 봤을 때 재밌다 너. 우리 멤버들 중에서 가장 애기야. 내가 생각하기 전에 누가 뇌에서 뇌가 말하라고. 그니까. 네, 오늘 이렇게 MBTI 토론해봤는데요. 살짝 F의 성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기분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언니 약간 F 되고 싶거든요. 되고 싶거든요. 뭔가 T가 싫은 건 아닌데 F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주고 싶어가지고 F가 되고 싶었는데 저에게 F의 면이 보인다고 하니까 저 자신에게 좀 감동인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해지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헷갈려지네요. 왜요? 어떤 게요? N이요, S가요? 아, 모든 게 S랑 N은 진짜 모르겠어. 나를 이렇게 줄다리게 한단 말이야. 너네. 여러분이 보시기엔 저는 뭔가요? N이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면 나 또 부정한다? S라고, 네. S라고 하면은? S라고 하면 근데 망상이 많이 해. 댓글로 달아주실게요. 댓글. 저는 ENFJ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해. 오늘 ENFJ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고맙게 살겠습니다. 우와! 뭔가 이 MBTI에 대한 토론이 요즘 정말 열띤데 저도 이걸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숙소에서 진짜 많이 해보던 거였어요. 이런 주제들을 제시해놓고 이렇게 서로 다른 MBTI끼리 얘기를 하니까 조금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같이 얘기했을 때는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다 합쳐졌었거든요. 그냥 딱 다른 MBTI로 얘기를 하니까 이 차이가 확실히 딱 보이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가 주 내용인 거죠.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라주세요. 그냥 재밌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INFP로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E라고 하기에는 막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을 때 정말 I 성향을 많이 띄고 있어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뭔가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 친구들은 다 P라서 J의 그걸 못 느꼈고 NS에서 깜짝 놀랐어요. S랑 N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를 엄청 느껴가지고 방금 토론하면서. 근데 저는 한 명쯤은 더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롭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숙소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너는 어때? 나는 이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페이지 분들한테는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또 MBTI 토론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 잘했고요. 저희는 이렇답니다. 다음화도 있다면서요? 오, 재밌겠다. 준비 잘해주세요. 우와. 그때 뭐야? 언니가 같이. 알겠어. 네. 재밌겠다. 다음 촬영 기대할게요. 다음 촬영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안녕. 세상 모든 MBTI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아무 생각을 안 한다의 의미가 있잖아.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검은 화면에 물체 하나 띄워서 그것만 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우와. 그래. 검은 화면에 아무 생각하지 말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 아무 생각. 주문 아니야? 약간 잠에 든다. 난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생각 안 해, 안 한다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난 진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나 까만 화면에 뜬 적이 없어. 띄워봐 지금 한 번. 지금 한번 띄웠을 때? 언니 얼굴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뇌에서 명령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뇌에서 명령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생각하는 건데 지금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의 끝은 어딜까라는 생각. 아이씨. 대답을 해줘! 그런 걸 못 들어봤어? 사람의 뇌는 하나의 우주. 그 라라 건이 나오고 여기 수민이 미소 들어갈게. 들어가 봐. 아 진짜 들어가 봐. 아 진짜 아파. 아. 진짜 사람의 뇌가 우주래. 이런 걸 못 들어봤어? 수민이는 이 지구, 이 우주 자체가 누구 괴상한 물체의 뱃속이랄 수 있다. 뱃속? 그런 말도 있어. 야, 아니 아니잖아. 나는 만약에 이유기가 우주는 솔직히 우리가 안 가봤잖아. 범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귀엽다. 만약에 진짜 다른 차원 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뱃속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화를 돕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 그거 맞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하기도 해. 이 넓은 우주에, 이 작은 지구 안에 또 우리가 진짜 엄청 자그마한 존재잖아. 맞아. 진짜 어디 맞아. 보면 먼지. 먼지. 먼지다. 먼지지. 먼지만도 못 해. 먼지만도 못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 한 명의 그 많은 생각들. 야, 이 조합이면 제가 한 문제 30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희 다음화 기대해도 되나요? 여기서 왜 마무리하는 거야? 아, 너무 재밌다, 이거. MBTI는 MBTI뿐 과거리 파지 말